행복하니?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그렇죠. Are you happy?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왜 are you happy?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왜? 그렇죠. 그렇죠? happy의 뜻이 뭐고? 행복하니고.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는 뭐였어? 너는 행복하니? 말고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너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다. 유 아르 해피였죠. 너는 행복하다가 뭐였어요? You are happy잖아, 그치? 근데 얘는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You are happy는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행복하던데 이게 무슨 묻는 말입니까? 그냥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you are happy를 뭐로 바꾸면? 그렇죠. You are를 are you 하면 뭐를 붙일 수 있다고 얘기해. 선생님이 전에 비동사 할때 했었죠.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행복하지가 않고 화가 났대요. No, I am not happy. I am angry. 그렇죠. 나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You are happy. 아, 나는 행복하다. Are you happy? 이렇게 묻는 느낌이 확 드는데, 이거. 나는 행복하다. 그렇죠. I am happy죠.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거기다 not을 넣으면 되죠. 그렇죠. 나는 행복하다는 I am happy였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뭐예요? I am not happy. 그렇죠. I am not happy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는 angry는 또 무슨 뜻이야? 그렇죠.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들, 화난 사람들. 화난다가 아닙니다. 화난이라는 어떤 시니까 또 어떻다 하려고 여기다가 어떤 시 앞에 뭐 써놨어요? 비동사 써놨죠. am, is, are 중에 I랑 같이 쓰는 건 am이죠. 오케이. 자, 그랬더니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왜 화가 났는데? Why are you angry? 그렇죠. why 먼저 쓰죠.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먼저 쓴다 그랬어. Why? 그 다음에 you are angry를 묻는 말,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 있니? 그렇죠. Where is she? 그렇죠. 그러면 is she랑 비교할 건데 she is는 무슨 뜻이 될수 있어요? 시가 무슨 뜻이고 is가 무슨 뜻이다. 그럼 합치면 되는데 she는 그녀가 그녀는 is는 이게 무슨 동사고 비동사 두 가지 뜻 가르쳐줬는데 뭐 또는 뭐 그래서 그녀가 있다란 뜻이 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있다야 그녀가 있니야. 그렇죠. 그녀가 있다를 그녀가 있니라고 묻는 느낌 하고 싶으면 she is를 뭐로 바꾸면 돼? 그렇죠. is she. where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어디에. 뭐 is she가 그녀가 있니니까 where is she 합치니까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묻는 말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네요. 그녀가 학교에 있어? She is cool. She is school 하면 그녀는 학교다. She is school이 아니고. 오케이. 잘 보세요.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채연이가 이걸 안 읽고 있어요. 그녀가 학교에 있다? at school.
그렇죠. 그냥 스쿨 하면 안 돼. She is school 그러면 그녀는 학교다가 돼. 사람이 아니고 학교 돼 버렸어. 오케이. 자, at school의 뜻은 뭐예요? 스쿨은 그냥 학교였는데 at school 하니까 무슨 뜻이래요? 학교에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학교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학교에라는 말은 어디에? 라는 질문이란 말이야.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던 거야? 어디에가 뭐였어, 영어로?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걸 모르잖아, 아직. 이 대답 들으려고 where 했고, 그 다음에 그녀가 있다가 뭐였는데? 그녀가 있다가 뭐였는데? She is. Is she는 완전 묻는 느낌 드는데? 그녀가 있다가 뭐였는데? 아이고, 묻는 느낌 들어라. 그녀가 있다가 뭐였는데? 였는데, 물어야 되니까, where 다음에 is she야, she is야. 그래, 이렇게 물었잖아, 아까. Where is she? 라고 물었더니, 묻지 않는 말 하려고, she is.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as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나 좋아해? Do 그렇죠. Do you like me? 왜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야? you 그렇죠. like가 좋아. 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었어? 그러면 you like는 무슨 뜻이야? 오케이, 누가 뭐 한다죠 이거? you like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좋아한다였죠. 네가 좋아한다. 누가 뭐뭐 한다죠. 누가 뭐뭐. 누가 you가 뭐 한다. like 한다니까. you like의 뜻이 뭐라고요? 너를이 아니고요. 누가 뭐 한다니까. you like의 뜻은 누가 뭐 한다? 네가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네가 좋아한다.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됐습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좋아한다야. 네가 좋아하니야. 그래. 그러니까 이 소개드릴 두가 여기 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채연이가 동생님 동영상을 꼼꼼히 안 보고 계속해서 선생님 뭐 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지금 조금 뒤로 좀 밀려 있어. 선생님 그걸 채워 넣으려고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에 좀 오래 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그래, 난널 좋아해. Yes, I like 그렇죠. Yes, I like you. 됐습니까? Do you like me? Yes, I like you. 오케이. 그랬더니 왜날 좋아하는데? Why Why 그렇지. 잘 수정했어. 잘 고쳤어. 됐습니까? 왜 why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why do you like야? 그렇지. 그렇지. 그 전부 다 like가 하다시기 때문에 are you like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선생님, 무슨, 뭘 가르치고 있는지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가 들어있을 때 묻고 답하기. 비동사가 들어있을 때 묻고 답하기.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비동사가 들어가고 왜 비동사가 안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하다시가 있을 때는 비동사 쓰면 안 돼. 왜? 벌써 다가 붙어 있는데 이다란 말을 또 붙입니까? 가다 이다입니까? 가다입니까? 그렇죠. 나는 가다 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딨어?
됐습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나는 행복한, 이야, 나는 행복하다야. 내가 행복할 때는 나는 행복한, 이래요. 나는 행복하다, 이래요. 그래. 그때는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나는 간다 할땐 비동사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Okay, why do you like me? Okay, 계속해서, 너는 그 책을 읽니? Do you read the book? 그렇지. Do you read the book? Are you read가 아닌 이유는 전부 다 누가 read 때문인 거지. 그렇죠? read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너는 읽는다는 뭐야? 자, 너는 읽는다는 묻는 말이야, 묻는 말이 아니야? 너는 읽는다. 너는 책을 읽는다. 뭐 물어보는 거야? 넌 책을 읽는다. 아니지. 그럼 얘가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묻는 느낌 안 들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읽는다가 뭐야? You read. 됐습니까? 너는 읽는다. You read. 너는 읽니? Do you r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나그책 읽지 않는데. No, I don't read the book. 그렇지. No, I don't read the book. 나는 읽는다는 뭐야? 나는 읽는다. I read. 그렇지. I read. 그렇지. 나는 읽지 않는다는 뭐가 된 거야? I don't read. 그렇지. I don't read. 왜 I am not read가 아니고 왜 I don't read야? 라고 물으면 또 read가 하다시라서 안에 두드러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나는 행복하다는 뭐야? 그렇지. 그럼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뭐야? I don't happy야. I am not happy야. 그 선생님 지금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부 다 C야, C. 전부 무슨 C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엔 또 물어봐. 뭐 읽는데? Why는 왜입니다. 왜? 무엇이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What? Do 그렇지. What do you read? 너는 읽는다는 뭐야? you 아이고, 묻는 느낌 들어라. 너는 읽는다. 그렇지. You read.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읽는다야. 너는 읽니? 라고 묻는 말이야. 묻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what you read야. What do you read야. 해야 된다고요. Are you read가 아닌 이유도 read가 하다시라서 그렇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읽냐 그랬더니 신문 읽는데요. I read the newspaper. 그렇죠. 누가 뭐 한다? I가 read한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온 거야. 무엇? The newspaper.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번엔 너 어딨어? Where are you? 그렇죠. Where are you? You are는 뭔 뜻이야? You are. 뭐지? You are at school. 뭐 이렇게 해볼까요? You are at school. 할때 you are는 뭔 뜻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물어보자. You are는 묻는 말이야, 묻는 말이 아니야? 아니죠. 전혀 묻는 느낌이 안 들죠.
그렇죠. 그럼 you are의 뜻이 뭐겠어? 묻는 말이 아니니까 이건 누가다네, 누가다. 누가라는 질문에 누가 있고, 뭐뭐 한다란 말에 are가 있으니까, you are가 무슨 뜻이에요? 누가 뭐 한다예요? 그래, 네가 있다죠. 네가 있다. 네가 있다가 영어로 뭐다? You are. 네가 있다. You are. 그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디에 있냐고 묻고 싶잖아. 그러니까 you are를 뭐로 바꿨더니? 로 바꿨더니 묻는 말 됐고,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where를 앞에다 붙였단 말이야. 됐습니까? Okay. 어디 있니? Where are you? 그랬더니, 나 화장실에 있어. 아이 in the bathroom. 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뭐뭐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여기는 뭐 한다 있다라는 뜻이 빠졌죠. I in the bathroom이 아니죠. 그렇지. I am in the bathroom. 자, 이 am을 보고 무슨 동사라고 계속 얘기했어 전에. be 동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있다야, 이다야. 그렇죠. 있다란 말이야. 그러면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고? 그렇지. 화장실에, 화장실 안에. 그럼 화장실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 화장실에?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던 거야?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에 화장실에? 그 다음에 where 뒤에 너는 있다가 와야 돼. 너는 있니가 와야 돼. 어디에 너는 있다야. 어디에 너는 있니야. 그래, 그러면 너는 있다가 뭐였는데? 였는데 물어야 되니까 you are를 뭐로 바꿔서 where 뒤에다 놓는데 where? 한 거야. where are you? 그랬더니 너는 있니? 그랬더니 나는 있다. I am. 이거 둘다 무슨 동사야? are하고 am하고 다. 그렇지. 나는 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화장실에 왜 있는데? why 그렇지. 왜 있니? 하니까 why 뒤에 또 묻는 말. you are 말고 are you 한 거야. 됐습니까? why are you in the bathroom? 왜 너는 있니? 화장실 안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우리 점심 언제 먹어요? 자, where는 어디입니다. 지금 여섯 가지 질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이건. where는 어디고요. why? 자, why는 왜죠, 왜. what은 무엇이죠? what? What? 자, 이게 생각 안 나나요? 오케이,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그러면. 원래 다른 친구들 힌트 안 줬어요. 됐습니까? 언제는? 바로, when이죠, when. when. When
오, 잘했는데 묻는 느낌이 안 들어. 오케이, 묻는 느낌이 안 들어. When is it at home? 언제 우리는 점심을 먹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먹나요가 붙어 있어. 누가 뭐뭐 한다다다 누가 뭐뭐 한다. 우리가 먹는다를 우리가 먹나요로 바꿔주면 돼. 우리가 먹는다는 뭐야? When do 자, 난딴거안 물었어. 나는 우리가 먹는다만 물었어. 우리가 먹는다는 뭐야? you eat? 나는 점심이란 말도 안 넣었어. 우리가 먹는다가 뭐야? 라고 물었어. 우리가 먹는다가 뭐야? We eat. 그럼 그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아, 잠깐만, 선생님 말하면 대답만 해. 네, 너무 건너가지 말고. We is은 무슨 뜻이야? We is. 위가 무슨 뜻이야? 위가 우리고 그 다음에 이의 뜻은 뭐야? 먹다. 그럼 위 이시 뭔 뜻이겠어? 우리가 먹는다지 뭐. 그렇지? 내가 필요한 건 우리가 먹는다라는 묻지 않는 말이야. 우리가 먹니라고 묻는 말이야.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힌트 다 줬어 이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점심 먹나요?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할것 같아요? 베리굿! 엑설런트! 자, 이해했어, 재현이. 아주 잘했어. 자,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그렇지. 선생님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알겠어, 재현아? 자, 이세 뜻이 뭔데? 그렇지. 먹다지. 그러면 하다시지. 그러면 we eat, doing 말고 we eat은 무슨 뜻이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먹는다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다시 속에 있던 둘이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전에 채연이가 뭐라 했냐? When we eat lunch 이랬어. 그러니까 선생님 딱 뭐라 그래? 아, 묻는 느낌이 안 드는데 어떡하지? 그렇죠. 네가 바로 하다시 속에 있던 do나 does를 안 꺼냈어서 그렇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익숙하게 하기 한 번만 하자. 선생님 미워하지 마시고요.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이해를 했으면 익숙하게 돼야 되는 거야. 영어는 두 가지로 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점심 언제 먹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Excellent! When do we eat lunch? 알겠습니까? When do we eat lunch? 그럼 이제 대답하는 거니까 묻지 않는 말이 다시 나올 거야. 오케이. 우리가 1시에 점심 먹는데요. We eat lunch at 1. 그렇지. 와우. We eat lunch at 1.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At 1이 뜻이 뭐고? 1시에라는 말이고, 이게 언제? 영어로 하면 when이지. when에 대한 대답이 지금.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이게 제일 먼저 나가는 거야. 뭐가 돼서? when으로 바뀌어서. 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다를 우리가 먹니로 바꿔. 그러니까 뭐가 됐어? Do we eat? 하고 나서 런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가면 되고. When do we eat lunch? 했더니 우리가 점심 언제 먹나요?가 됐고, 다시 대답할 때는 묻는 느낌 안 들었다니까. 다시 얘가 여기 속으로 쏙 들어가. 그러니까 we eat lunch 했고 when에 대한 대답 at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만약에 런치란 대답을 듣고 싶었다, 점심이란 대답을 듣고 싶었다 그러면 얘가 점심 식사니까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면 이번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가 뭐가 돼서 앞으로 가면 돼?
What?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묻는 말. Do we eat? 그 다음에 한시에란 말 붙이면 돼. At what? What do we eat at one? 하면 한시에 뭘 먹나요가 된 거야.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은 원칙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고 토막이 나 있어 영어는. 됐습니까?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토막이 되어 있고, 제일 앞에는, 영어 문장의 제일 앞에는 뭐가 있다? 누가다가 들어있어. 누가다. 누가, 우리가, 뭐 한다? 먹는다. 근데 여기에 다는 비동사가 들어있으면 안 돼. 하다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넌 피곤하니? Are 그렇죠. Do you tired가 아닌 이유는 전부 다 얘를 가지고 설명하면 되지. tired의 뜻이 뭐고? 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너는 피곤하다는 뭐였는데? 묻지 않는 말을 말했죠, 선생님이. 너는 피곤하다는 뭐였는데? 오케이. 자, 봐봐. 너는 행복하다. 뭐 되돌아가 보자. 너는 행복하다는 뭐였어? I'm 아이고, 묻는 느낌 들어라. 너는 행복하다는 뭐였어? 자, 채연이가 Are you?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고 묻는 느낌 들어라 이러지. 너는 행복하다는 묻는 말이 아니야. 그렇지, You are happy지. 그러면 다시 이 문장으로 가서 너는 피곤하다는 뭐야? 그렇지, You are tired였어. 근데 그걸 묻는 말 하려니까 You are를 뭐로 만들어놨어? Are 그렇지, 그거 한 거야, 이번엔. 하다 시가 아닌 어떤 시니까, 이번엔 비동사가 필요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었더니, 피곤하지가 않대요. No, I am not. No, I am not tired. 그렇죠, 나는 피곤하다는 뭐야? I am tired.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I don't tired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야. I am tired에다 not 넣은구나. I am not tired만 하면 된다라고 비동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했어. 오케이. 오. 태영. 알겠습니까? 자, 비슷한 걸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야 되는 거야. 거기도 똑같은 규칙이 들어있고, 선생님이 똑같은 질문을 할 거야. 그러면 태연이가 공부하면서, 아,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했고요. 아주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